아, 예수님 함께 하셨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순환 주간을 맞아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아,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런 순환을 당하셨으니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가장 확실한 일은 예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길이 뭔가? 그건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순환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 가상칠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그런 그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처음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셨죠. 그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무슨 구세주냐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된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불신자들 가운데 또 뭐 일부러 기독교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얘기하면서 이런 예수님은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멸시천대, 가난, 핍박, 저주, 십자가의 희생, 형벌을 다 겪으신 것은 우리 인생들의 저주, 죄의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당하신 거거든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집을 빌셨는데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된 거죠. 단절이 곧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가 소천하면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유가 더 이상 살아있는 동안은 그분과 소통할 수 없고 단절되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죠. 우리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 그게 사망이죠. 사망의 형벌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단절되신 그 형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또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러니 얼마나 목마르셨겠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고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고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돌볼 것을 당부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을 만한 부분은 더 확실히 믿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안 좋은 부분을 자꾸 이렇게 아킬레스건 같은 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고, 정말로 믿을 만한 부분은 또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에서 그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대로, 기도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소서. 정말 우리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기도, 희생, 공로 통해서 다 우리가 용서된 것을 깨닫고, 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내 죄가 씻어졌구나. 근데 그 근본적으로 죄 용서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6장에서도 무릇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신과 연합하여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하신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참뜻 세 가지. 첫째는 우리 옛사람, 땅의 사람, 욕심의 사람, 교만, 죄의 사람,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주님의 두 번째 참뜻이고, 세 번째는 천국의 대사로서 이 놀라운 진리,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죠. 네 가지 얘기인가요? 다섯 번째는 우편강도가 이제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을 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낙원 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참뜻, 우리가 날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 낙원 네, 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을 때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아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하신 말씀, 하신 일들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그 전에 다 이루었다를 먼저 하셨겠군요.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위탁하나이다, 운명하셨다, 이렇게 일곱 가지 말씀. 그중에서 주님의 마음이 생생히 나타나 있는 부분은, 저들이 알지 못해 저러니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놀라운, 정말로 최고의 통찰, 최고의 진리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13권의 성경 가운데 최고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는,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6절인가 이제, 그리스도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주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가 있고 주변이 있는 거죠. 비유가 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몸통이 있고 사지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본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본체가 있고 주변이 있다. 성령도 본 성령이 있고 주변 성령이 있다. 특별 성령이 있고 일반 성령이 있다. 본 성령이 있고 주변 성령이 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모든 얘기들은 그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본체의 그림자, 예표, 모형, 상징을 보여준 것뿐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난 거죠. 아멘이죠. 이거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본마음, 하나님의 참마음, 참뜻, 본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늘 그 제자들한테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은 내가 믿음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든. 왜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본체시라는 하나님의 본 마음, 본 뜻, 하나님 참마음, 참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뜻은 참뜻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악 세상에서 탈출해서 초월의 세계, 천상의 세계, 신령한 세계 거하는 거죠. 아멘. 정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 신령한 세계, 초월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거한다는 증거가 뭐냐? 이번 엊그제 이제 우리 애 이제 운동시키려고 테니스 코트를 갔어요. 테니스 코트 막 그 사람들이 비 온 다음이라 그런지 하여튼 뭐 다들 나왔어요. 테니스 코트 전체가 8면이었던 것 같은데, 다들 복식치고 뭐 난리예요. 그런데 딱 한 면이 남아있더라고요. 정말. 이야, 신통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애하고 치려고 시작하니까 누가 와서 딱 여기 예약된 자리입니다. 그래요. 그럼 예약한 사람들은 올 때까지 우리가 하지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우리 애하고 적당히 운동을 딱 마치니까 예약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정말 신통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고 저녁 식사하고 우리 아파트로 돌아왔는데요. 시간이 저녁 8시가 넘었어요. 그러니 이 아파트 안 주차장은 거의 뭐 99.99% 주차할 데가 없어요. 8시 넘어서 오면. 근데 혹시나 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차 가지고. 이제 없으면은 다시 돌아서 도서관 지하로 가든가 뭐 그래야 될 판인데, 또 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피곤한데다가 한 자리 딱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어느 차 한 대가 돌아서 내려가는데, 저 차가 나온 자리가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소망이 생겨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한 자리. 제일 좋은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신통하다. 신통한 일들 체험이 있고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일하며 기동하고 있다. 아멘이죠. 그럼 그 구체적이고 생생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체험이 있죠. 사실은 뭐 숨쉬는 것도 사도 바울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숨쉰다 그랬잖아요. 숨쉬면서도 심호흡이 딱 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확실한 체험이 더 풍성하게 체험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본체는 마치 이 삼라만상 우주의 수많은 뭐 은하계만 해도 뭐 항성, 태양 같은 별들이 뭐 2천억 개가 있다든가요. 그 은하만도 또 뭐 2천억 개, 갤럭시가 또 2천억 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뭐 우리는 태양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은 마치 태양과 같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은 그 정말 그 최고의 행복이 그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 그 더 바랄 게 없다, 더 원할 게 없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체적인 생생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 말씀을 품으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서 야, 기도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이죠. 야, 믿어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낮춰라, 높아지리라. 섬겨라, 큰 자가 되리라. 죽어라, 살리라. 죽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는 건 그 간단합니다. 그것도 예수님 말씀을 자꾸 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비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그 한 부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자기를 비어 사람같이 되었고, 비어서 비운다 말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기 있으니 천국이 될 것, 그것을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우고 나서 뭐가 차지 않으면은 이건 더 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빈집의 우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빈집의 우환, 어떤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빈집이 됐다. 소재가 됐는데, 청소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채우니까 귀신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소재 됐으니까 일곱 귀신 동무들을 데리고 와서 더 처음 형편보다도 더 나쁘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비우고 또 채워야 돼요. 뭐를 채워? 예수님 마음을 채우라는 거죠. 정말 그 이제 꽃피는 봄 4월 동백꽃이 활짝 또 폈는데요. 이렇게 앉아서 동백꽃 바라보고만 있어도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동백꽃만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백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여기 와서 자꾸 유튜브를 만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 만들 때 자꾸 그 동백꽃 앞으로는 이제 막 향기 있는 뭐 라일락 뭐 이런 게 계속 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자꾸 차야 돼요. 주님의 놀라운 솜씨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 정말 그 이 동백꽃 정말 그 한 10년 전에 조그만 거 사다 심었는데 잘 컸어요. 그리고 나서 막 그 이 3월 말 4월 초마다 이렇게 피우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얼마나 이 동백꽃이 아름다운지. 여튼 비우고 채우는 거예요. 그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런데 이제 또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질 주님을 참뜻이 뭐예요? 첫째는 이제 우리 죄를 청산하는 거, 둘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앞당겨 사는 거고, 셋째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천국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법이 뭐예요?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크서 무종이죠.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나는 종이 되어야리라. 종이 되어야 저희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뭐 다 수도원 정신으로 이를테면 뭐 설거지를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하지 뭐 누가 뭐 맡아서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아, 청소도 다 같이 하는 거고 다 서로 섬기고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또 하여튼 뭐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삶 가운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살았더니 아, 예수님께서 이러한 체험을 신통한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그 간증을 우리 형제들 또 성도님들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하튼 그 종의 형체, 종이 되면은 체험이 분명히 있어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형이 살아가시도록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 언젠가 우리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 아닙니까? 아직 그 몸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다면 얼마나 최고의 그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러면 날마다 종된 삶을 사는 거, 그게 또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우리 주님 이 순환주간에 하신 일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아, 정말로 그 주님이 죽으신 모습이죠. 뭐 그 제자들 발 씻기는 거. 죽기까지 복종.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정도, 희생한 정도에 비례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생생하게 누리고 천국에 갔을 때에도 야,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옆으로 와라. 그 더 큰 영광, 존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더 큰 상이 반드시 있다. 이런 거 진리를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순환주간을 맞아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한번 그 사복음서 중에 복음서 하나쯤은 그 떼고 전부 읽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사복음서 전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놀라운 신령한 체험이 우리 모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